과연 더치로 알파랩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는데 오다가 걸리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알파랩터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왔도! 깜짝이야. 아, 야 깜짝 놀랬잖아. 이 녀석 활을 가져가? 이 녀석이 안 돼. 일로 와 가져와. 졸지에 활을 뺏겼군. 그래도 마비 화살은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마비 화살을 받아라. 아 맞았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주 위험한데. 아 싸우고 있네. 디플로도쿠스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틈을 타서 나는 궁뎅이에다가 어짜 활을 계속 쏘겠어. 마비 화살을 받아라. 공둥이의 화살을 야 개종 변기 활. 아 볼라 한번 던져보죠. 볼라 맞나 이름? 볼라 이쪽 볼라 이쪽 볼라 조심조심. 하 와우 오 아우 이런 날바날바 메칼 날바날바 메칼 날바날바 이제 그만 날봐요. 와 메갈로돈에게 죽고 싶었는데 산소가 부족해. 아 이거 또 시작하자마자 호기심에 알파랩터에게 또 깝죽깝죽 대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잘 있었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은학TV 은학입니다. 자 제가 어느덧 아크 서바이벌을 시작한지 네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은 어이구 쟤도 뭐야 어이구야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거 큰 공룡을 사냥하네. 아주 지능적이야. 뭐 어쨌든 네 제가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들을 플레이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확장팩이 나와요. 네 확장팩을 제가 미리 구매를 해뒀었는데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플레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내로 열린대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네 물론 이렇게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 오리지널 버전도 재미가 있지만 새로 나온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있는 이 공룡 동네는 잠시 접어두고 확장팩이 나오면 확장팩을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알려주신 그 수많은 팁들은 아마 확장팩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비슷한 게 많겠죠? 같은 게임이니까. 사실은 지난번 녹화했던 게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요. 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팁을 써먹으려고 제가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추천해주셨던 이구아노돈도 저번에 한번 허무하게 죽었는데 새롭게 두 마리를 네,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구아노돈 그냥 그대로 이름이고 하나는 20아노돈입니다. 9가 있으면 10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게다가 이제 레벨이 높은 공룡일수록 기본 능력치가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레벨 높은 공룡을 테이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27쯤 되고요 지금 뛴박질이 아주 빠르죠? 네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이구아노돈이 여러분들 네 발로 뛰면은 스태미너가 안 달른다면서요. 네 어이 좋은 팁이에요 정말.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딜로포사우루스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내 이구아노돈 죽으면 안 되는데? 예,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당신의 이구아노돈이 죽었어? 아 뭐야? 아 대박 뭐지 이게? 아니 이 딜로포들이 정신이 나가셨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소개했던 이구아노돈을 잡아버렸네? 얘들아 안 되겠다 집합 모두 나를 따르라 가자! 딜로포 일로 와라! 빰때기를 따하! 자 얘들아 싸워라! 여기서 야금야금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따하! 따하! 그렇지 싸워! 뭐야 아이 또 똥똥 맞았네. 자 밀어붙여! 그렇지! 역시 우리 트리케라톱스들이 잘해. 트리케라케토톱이랑 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얘들아 잡아라 잡아라 여기도 있다 이 잔챙 녀석들 따하! 따하! 비록 아까 전에 게임 시작하자마자 호기심에 알파랩터한테 깝죽대다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공룡들은 건재하다고. 자 모두 멈춰라. 여기도 있네? 넌 내가 직접 내가 가진 게 없지 지금. 이리와 이 녀석 복수다. 동료의 복수를 해주지. 어디 도망가느냐. 이 녀석 부디 좋은 곳으로 갔길. 자 뭐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은 네 그냥 우리 공룡들하고 놀러다니면서 신기한 거나 좀 찾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만 20아노돈 똥이 왜 이렇게 작아?
야, 너 똥이 몸체에 비해서 되게 작은 것 같다. 무슨 염소똥 같네. 어쨌든 뭐 잘 쓸게. 확장팩이 나오면 물론 확장팩으로 넘어갈 거지만 그래도 아크는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즐겨볼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제 총도 만들 수 있었잖아. 철이 많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는 게 많군요. 샷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샷건 제작. 샷건 총알 만들려면은 그냥 총알이 또 3개나 있어야 되네. 총알부터 만듭시다. 화약이 많이 필요하네. 화약은 여기 있는 이 절구에서 네,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화약이 여기 있구만. 수치 많이 필요합니다. 수치는 여기 많이 있지. 나왔어. 화약 모두 제작. 100개나 만들 수 있네. 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화살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화살도 보자. 오! 100개 제작. 고! 아니 엔그램이 429나 쌓였네? 이런 세상에. 자동포탑 있다. 자동포탑. 어우 대박. 플레시오사우루스 한 장도 있네. 제가 플레시오사우루스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브론토랑. 아 여기 마비다트구나. 아니 뭐 에어컨도 있네. 별에 별게 다 있구나 진짜. 방탄 장비들도 배우고. GPS도 있네. 이야. 그리고 메갈로돈 한 장 여기 있었구나. 메갈로돈 한 장. 굿. 여러분들께서도 또 수중에 있는 생물들도 다 탈 수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 외에는 뭐 딱히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플링 훅. 이것도 뭐 쓸만할 것 같고. 그래도 아직 187개나 남았네요. 그 외에는 딱히 필요한 게 없으니까 일단 두고. 방탄 갑옷도 지금 만들 수 있구나. 대박. 철만 있으면 되네. 그렇지만 전 지금 총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다 만들어졌나? 화약? 이제 그러면은 뭐야 왜 하나밖에. 화약이 더 필요하네? 화약 여기 많이 있어. 다 만들어. 자, 이어서 샷건 총알까지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남은 철주괴로는 모자 하나 만듭시다. 모자. 샷건에 쇠뇌에 덫까지. 오케이. 자, 화약 총알도 챙기고. 이 정도면은 꽤나 충분하겠는데요. 일단 모자 쓰고. 좋아. 정말 변태 같구만. 아 좋아 좋아 좋아. 얘들 어때? 나 멋지니? 와우 레알 멋진데요? 마음에 든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 팁을 정말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쓸 수 있게 됐군요. 자 가자. 트리케라케토톱, 네가 활약할 시간이 왔다. 또 뭐야. 미안해 얘야. 근데 똥도마뱀 친구 아니야? 똥도마뱀 친구가 여기 놀러왔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때려버렸어요. 미안해 친구야. 저는 여기 주변에 풀떼기를 캐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네 때려버렸습니다. 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들이받아버려. 그렇지. 자원 캘 때 공룡으로 캐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네 아주 편하게 캘 수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이렇게 좋은 방법을 두고 여태까지 일일이 손으로 캐고 있었단 말이죠. 자 너 따라오렴. 너 따라와. 오 짱 많이 캤다. 와 대박이네. 일로와 일로와. 우리 디플로도쿠스도 한 장 만들면 탈 수 있나? 이름은 뒤뜰도 조쿠스입니다. 네. 뒤뜰이 좋아서 이렇게 뒤뜰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똥 쌌어? 똥 싸는 소리가. 아이고 마이도 쌌다. 마이도 쌌어. 똥 싸는 소리가 무슨 뭐 폭탄 투하하는 소리네. 아이 철을 캐는 데는 또 섬에 가가지고 안킬로사우루스로 캐면은 잘 캘 수 있다고 또 알려주셨는데 섬까지 가기에는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룰룰루. 얘는 어디가? 얘 어디가니? 얘 파라사우롤로프스 어디가지? 누구한테 쫓기고 있나? 누가 쫓아오니? 내가 도와줄게. 누구냐 우리 파라사우롤로프스를 괴롭히는게. 아 여기 있는 콤피드라고 온다. 콤피드라고 저기 있는 딜로포사우루스인가 보네요. 이 잔챙이 녀석들이 어디서? 저리가! 저리 안가 이 녀석들! 어? 이 딜로포사우루스 녀석들은 안될 친구들이야. 어? 너희들 아까 떼지어서 다른 공룡을 사냥했지? 내가 너희들을 응징해주겠다. 오 멋있어! 샷건! 와우! 내가 너희들을 샷건으로 응징하겠노라. 빵! 우! 짱 세네? 빵! 우! 대박! 한 방이야! 어우 장전하는 모습도 멋있어요. 야 너 누굴 지금 괴롭히는 거야? 어? 착한 친구 괴롭히지 마. 어차피 뭐 데미지도 없으니까 상관없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거슬리고 있어요. 공룡 위에 타고 쇠뇌를 쏠 수 있나? 아 쏠 수 있네? 이야 받아라 이 녀석! 빠하! 야 이것도 한 방이네. 이 잔챙이 녀석들이 들어와 들어와. 활쏘기 연습이나 하자. 빠하! 어우 맞췄어요. 야 확실히 이구아노돈이 진짜 짱짱이네. 원숭이다 원숭아 안녕. 우리 이구아노돈도 자원을 캘 수 있죠 양손으로.
캐시 있나? 오, 캐시 있구나. 야, 나무를 쓰러뜨리네. 대단한 친구야 아주. 자, 여기 있는 나무도 캐가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아이고 레벨 32가 됐네 벌써. 이야, 어쩌 떠허. 어, 좋았어. 확실히 무게가 좀 차니까 네 발로 가더라도 약간 느려졌군요. 어, 똥 쌀 때 몸을 아주 그냥 흔들면서. 얘 잠깐만, 얘는 우리 집 애가 아니잖아. 야, 남의 집에 와서 똥을 싸고 가면 어떡하냐. 어? 요즘이 반려동물들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네? 갑자기 뭐야 얘 왜 이래 갑자기. 야, 뒤뜰도 좋고서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냐. 야 왜 그래 누구 있니? 우리 푸테라노멀리도 흥분했네. 아, 여기 또 딜로포사우루스가 있구나. 따하 이 녀석이 이기지 못할 거라면서 왜 이렇게 어? 헤집고 다니는 걸까요? 자, 방금 또 레벨업을 했고 여기 맥주통을 방금 배웠어요. 예전에 그 제가 고릴라 같다고 했던 애들 꼬시려면은 맥주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맥주통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나저나 시멘트풀이란 재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 이거죠. 네. 아, 키틴이 필요하구나. 이 키틴 귀한 자원인데. 어디 곤충 무대기가 나오는 데를 알면은 키틴을 많이 구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철도 꽤나 많이 만들어졌네. 40개나 있어요. 또 만들 수 있는 게 생겼네. 아, 아깝다. 안 돼. 갑옷을 못 만들잖아. 의도적인 노출로 보여지는데요. 바지는 어디 갔어? 바지 입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몸이 좋으니까 갑옷을 안 걸쳐도 멋있긴 하네. 야, 요즘에 저와는 상당히 대조되는 몸입니다. 네, 살 좀 빼야 되는데. 와우, 피라냐. 피라냐 때문에 물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봐, 바라오잖아, 이 피라냐. 야! 야, 피라냐들 일로 와봐라. 내가 쇠뇌로 널 잡아주지. 온다. 따하! 이 피라냐 녀석. 따하! 야! 아, 좋아요. 아, 저기 있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 했더니 날이, 큰일 날 뻔했네. 아이, 좋아. 오케이, 주변에 있는 피라냐는 다 잡은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살짝 먹고 와 봅시다. 얘들은 다 실러켄스인 것 같고. 뭐가 들었을라나? 고급 상자! 뭐야 이거? 아, 밭이 들었네? 아나. 뭐 일단 밤도 깊고 했으니까 섬으로 떠나는 거는 내일 아침에 가도록 하죠. 저기도 반짝반짝 빛이 있네. 저기도 한번 갔다 와볼까? 자, 그렇게 머지않으니까 갔다 와도 괜찮겠죠? 안전하게 공룡 한 마리 데리고 갈까? 아니야 그냥 나 혼자 가자. 괜히 또 데리고 갔다가 친구를 잃는 수가 있어. 자, 곤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오케이, 됐어. 뭐야 이거.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챙겨. 챙겨서 집에 가서 확인하자. 오, 뛰어라 뛰어. 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뭐야? 망가질 듯한 테러버드 안장이요? 테러버드에 탑승하기 위한 안장이긴 한데 왜 망가질 듯한이죠? 좋은 거 아닌가? 요거는 이것도 망가질 듯한 키틴 머리 보호구. 키틴 머리 보호구는 제가 설계도가 있거든요? 근데 망가질 듯한이 붙었다는 거는 쓸모없다는 것 같은데? 보급품이 아니라 이거 쓰레기를 투하한 거잖아 이거. 뭐야. 오, 왕똥이다. 왕똥 대박. 왕똥. 오, 잠깐만, 저쪽에 알파 알파랩터가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츠로 알파랩터 잡을 수 있으려나? 더츠를 한번 깔아볼까? 과연 더츠로 알파랩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저를 죽였던 그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아직까지 배회하고 있었다니. 아, 더치 너무 큰데? 더치 너무 큰데요? 좋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맞았어! 맞았는데 오다가 걸리나요? 안된다! 안걸렸다! 안걸렸어! 더치 무시하시네? 야, 쟤는 뭐 골라도 안 통하던 것 같은데 큰일났네. 알파는 원래 아무것도 안 통하나요?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있으려나? 아, 저 녀석 저기서 대기 타고 있네. 좋았어, 이렇게 된 이상 전쟁이다. 얘네들 모두 모여라. 알파랩터와 전쟁을 선포한다. 얘들아, 각오가 돼 있느냐? 이 중에 누군가는 다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다면 이리 오너라.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들 레벨업은 좀 시키고 가죠. 자, 우리 스테고자가 앞장선다. 가자! 자, 저기 있는 알파랩터에게 볼라를 던집니다! 맞았어. 뒤를 좀 볼라? 오, 왔다. 두 방에 바로 죽었네? 와, 세긴 세다. 자, 지금 우리 동료들이 싸우고 있을 텐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은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다.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트리케라톱스를 왜 잡았어 얘들아? 알파랩토 잡아야지. 알파랩토. 오, 여기 뭐 가둬놓고 지금 다구리 하는 거야? 와, 이거 엄청 몰려있네. 오, 알파랩토 밀린다. 알파랩토. 오, 안돼 잠깐만. 20만원 넣었나? 안돼. 오, 대박. 알파랩토를 잡았다. 대박. 야, 우리 막타는 또 거북이가 쳤어요. 거북이가. 대박. 와, 알파랩토를 잡았네. 이 알파랩토 녀석 나를 그렇게 고생시켰겠다. 자, 일단 시체 회수하고. 내가 알파랩토를 잡다니. 어, 이건 뭐야? 렉스 뼈 머리 보호구 스킨? 별로 쓰고 싶지 않게 생겼네요. 얘들아, 우리가 해냈다. 아무도 죽지 않고 해냈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 돌아가자. 야, 알파랩토 진짜 짱짱 쎘는데, 야, 누가 몸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버텨줬어요. 아주 든든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팩이 빨리 나오면 바로 다음 시간에 확장팩으로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좀 느리게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갈로돈도 한번 길들여보고 안킬로사우루스로 철독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잉.